그동안 국내 형식으로 인해서 10년을 넘게 이런 거에 대한 2000년 사과성명문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2012년에 우정연구원을 사과하면서 지난달 2012년에는 우정연구 기간 동안 이런 일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에 인천으로 2012년에 이미지를 해본 시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시민의 뜻을 담아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2년 우정연구는 작품이며 우연 정신의 신분을 지키고 역할에 충실하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기쁨을 2012년 시의회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2012년 우정연구는 다시 한번 자석하며 정말 2000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제16기 1일 명예의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12월 1일 2012년 의장 정종철 위촉자 구바룩 권미자 이하 내용같습니다. 위촉자 16년 조선금 이하 내용같습니다. 안승건 이하 내용같습니다. 위촉자 마장명 임창규 이하 내용같습니다. 이인재 이하 내용같습니다. 이하 내용같습니다. 위촉장 설성명 장재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위촉장 창정동 박삼국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중리동 이정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존경하는 23만 2010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우리 시의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일일 명예 시의원과 언론인 남성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희망찬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달 우리 시의 의정연수 중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게 된 사건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진위를 떠나 2000시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기고 2010 이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시위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원 의원 모두는 자성의 시간을 가지며 시민 여러분께 부여한 의무인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의사를 받들어 시민의 복리정진과 시정 발전을 이루라는 큰 뜻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소원과 관심으로 우리 시의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활동과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지금까지 진정세를 보이지 않으며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복합천이란 야생조류 분전에서 AI가 확진됨에 따라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의 긴장감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공동체 의식을 통한 위기극복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해서도 의회와 집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발전하는 이천 건설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흥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획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을 비롯해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인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꼼꼼한 안건심 들어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 속에 어려운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반영되었는지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근본 정의회가 이천시의 고단한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돌아보며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소외받거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화재 예방과 재설 대책, 각종 시설물 안전 등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을 위해 무한한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 문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코로나19, AI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극복하기 위한 방역활동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명예시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명예위원으로 입촉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그 11월 14일자로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천 시청 한미연 감염병 관리 과장을 소개합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린 우리 그 한미연 감염병 관리과장께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재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전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토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 반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598억 237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33%인 438억 8,12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859억 6,900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86%인 403억 5,25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42억 3,336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인 35억 2,86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에게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3억 원, 지방기업세는 40억 5천만 원, 국토비 보조금은 253억 4,083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3억 3,827만 2천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에게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에 71억 9,727만 3천 원, 문화 및 관광은 3억 6,050만 5천 원, 사회복지는 17억 8,170만 7천 원, 보건은 1,917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은 141억 5,611만 7천 원, 교통 및 물류는 29억 2,812만 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69억 981만 3천 원, 예비비는 81억 7,475만 원, 기타 1억 2,599만 원을 각각 정액 계산하였고, 일반 공공행정에 2억 519만 원, 교육은 1억 6,243만 8천 원, 환경은 5,803만 9천 원,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는 8억 7,526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정리 위주로 편성하겠습니다. 전화를 위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장 신광부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제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62억 2,977만 8천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증감 없이 세출 예산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에서 수익적 지출 예산 중 남한강 원수기비 1,000만 원, 이천 취수장 전기요금 2,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 예산 예비비에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3억 원, 상수도 전환마을 노후관 교체공사 4억 원을 감액하고 자원 예산 예비비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은산 청재 실안 제7대 2020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의원 선임 변경의 건을 선정합니다. 2012회 위원회별에 제9조에 의거하여 대비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겠습니까?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문자 전시식함 경기도 산지지역 안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한 수정축구 결의안을 대비해드린 안과 같이 연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자 정책 시기나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의권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권은 원 도심의 기반 시설 부족 및 집가 상승 등으로 인한 도시 교회화로 도심 공동화 및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이천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권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도시관리기획, 도시계획시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 시의회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의회 청취권은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601번지 1원의 이천 도시관리기획, 도시계획시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권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